안녕하세요, 휴학생 여러분. 휴 프로젝트의 휴쌤입니다. 여러분, 프로크리에이트가 곧 5.2 버전으로 업데이트된다는 소식 들어보셨죠? 아이패드 드로잉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소식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계셨을 거예요. 저도 새로운 소식을 계속 체크하고 있었는데요. 본격적인 업데이트 전에 베타 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타 테스트는 사전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 순차적으로 기회를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테스트 참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프로크리에이트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이 영상에서는 현재 녹화일인 2021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테스트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총 12가지의 업데이트 내용을 소개해드릴 거라 오늘은 속도감 있게 진행해볼게요. 첫 번째로, 프로크리에이트의 상징인 깃털 아이콘 디자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에는 2D 기반의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무지개색이었다면 이제는 3D의 입체적 질감을 표현하는 디테일이 추가되었어요. 이것만 봐도 이번 메인 업데이트가 3D 페인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픽셀 기반의 2D 페인팅을 지원하는 프로크리에이트가 3D 페인팅 분야까지 영역을 확장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소식입니다. 저도 지금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선 프로크리에이트로 가지고 올 수 있는 파일의 형태는 OBJ 그리고 USD 포맷의 파일입니다. 프로크리에이트 내에서 모델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미 형태가 완성된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3D 오브젝트를 불러오면 이 표면 위에 채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긴 건데요. 채색할 때 레이어 기능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브러쉬 질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명 환경을 변경하여 채색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아이패드 카메라를 통해 현실 세계로 옮겨보는 AR 기능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3D 페인팅 관련 기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추가되었어요. 아마 제페토와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3D 아이템을 판매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추가된 기능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3D 페인팅과 관련해서는 따로 소개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하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2D 기반의 디지털 드로잉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많습니다. 먼저 최대 캔버스 사이즈와 생성 가능한 레이어 개수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이 메모리 증가와 관련된 항목은 M1 칩이 탑재된 아이패드 프로에만 해당이 됩니다. 저처럼 아이패드 프로 4세대나 그 이하의 하위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기존과 동일한 사이즈와 레이어 개수로 작업하실 수 있고요. M1 칩이 탑재된 아이패드 프로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기존 아이패드 드로잉보다 더 크고 밀도 높은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 항목 외에 다른 업데이트 내용은 웬만큼 다 누리실 수 있으니까 하위 모델 갖고 계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브러쉬 속성에도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저와 함께 기존 브러쉬를 커스터마이징하여 쓰시는 분들은 새로 추가된 안정화 기능이 흥미롭게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은 스트림라인 속성 하나만 획경로 메뉴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스트림라인 속성도 따로 이 메뉴를 빠져나오면서 필압을 더 섬세하게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역동적인 움직임을 주기가 쉬워질 겁니다. 편의 기능도 업데이트된 내용이 많습니다. 기존에는 브러쉬를 바꿀 때 내가 찾는 브러쉬가 속해 있는 카테고리로 찾아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사용한 브러쉬를 저장해주는 기능이 따로 생겼습니다. 최대 8가지의 최근 사용 브러쉬를 메뉴 상단에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쓰는 브러쉬 폴더를 따로 만들거나 번거롭게 카테고리별로 찾아다니지 않아도 될 겁니다. 브러쉬의 사이즈도 저장할 수 있어요. 특히 테두리의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 드로잉의 경우 이 기능이 없어서 항상 메모장에 브러쉬 사이즈를 기록해가며 그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현재 사용 중인 브러쉬 사이즈를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이즈뿐만 아니라 투명도도 이렇게 책갈피 꽂듯이 표시할 수 있어요. 내가 자주 사용하는 사이즈나 투명도를 쉽게 설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슬라이드에 가며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지우개 브러쉬에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모든 각각의 브러쉬에 이 기능을 적용해 원하는 사이즈를 기록해둘 수 있습니다. 조정 메뉴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조정 메뉴를 선택하면 레이어 전체를 조정할 건지 아니면 부분적 변경을 할 건지 사전에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기본적으로 레이어 전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자동 선택이 되고요. 작업 중간에 부분 변경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되었어요.
계속 조정 메뉴를 다시 열어볼 필요 없이 바로바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포토샵과 같은 보정 기능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팔레트도 대폭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팔레트를 보면 이렇게 작은 컬러 칩으로 보였는데요. 너무 작아서 색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제는 카드 기능이 추가되어서 색 이름과 함께 해당 색상을 더 큰 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미세한 색 조합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될 겁니다. 아이패드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PDF를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인데요. 비밀번호나 락이 걸려있는 PDF 파일만 아니면 프로크리에이트에서 바로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브러쉬를 사용해 더 보기 편하게 네모하실 수도 있겠죠? 페이지 어시스트라는 새로운 기능도 추가되었는데요. PDF를 불러왔을 때 아래를 보시면 모든 페이지에 미리 보기가 생깁니다. 썸네일을 탭하면 바로 그 페이지로 넘어가서 굉장히 편리하게 볼 수 있어요. 이 기능을 그림 그리실 때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해보신 분들은 배지를 여러 개 추가해 여러 그림을 한 번에 작업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와 비슷한 기능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능은 웹툰, 인스타툰처럼 연속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아쉬운 점은 페이지별로 레이어를 쌓는 게 불편하다는 건데요. 레이어를 생성하면 한 페이지를 새로 생성한 것처럼 분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활용해 이렇게 레이어를 페이지와 묶어서 작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냥 편하게 그룹으로 묶어주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지원이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완성된 그림은 한 페이지씩 따로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묶어서 PDF 파일로 내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더. 이미 알아차리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전 대비 UI 텍스트가 전체적으로 커진 거 눈치채셨나요? 저는 유튜브 강좌하면서 프로크리에이트 화면을 보여드렸을 때 이 UI 텍스트가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일까봐 항상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해결될 것 같아요. 글씨 크기가 큼직하니 이제는 전체 화면으로 보여드려도 잘 보이죠? 이번 업데이트가 사용자 편의를 위해 정말 세심하게 조정되고 있는 것 같아서 반갑고 기쁩니다. 편의 기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손가락 사용 없이 애플 펜슬만으로 화면을 쉽게 조정할 수 있는 툴바가 생겼어요. 전에는 손동작으로 제어했던 기능들을 이제는 이렇게 툴바를 띄워두고 애플 펜슬만으로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배려가 녹아있는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이 12가지 외에도 새롭게 테스트 중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베타 테스트 기간이 끝나면 여러분도 업데이트된 프로크리에이트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정확한 업데이트 날짜가 나오진 않았지만 베타 테스트 기간을 3개월 준 걸 보면 아마 내년 초에는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실제 업데이트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는 각 기능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함께 테스트해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기능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